자, 다음은 26번이요. 자, 건축 구조 기준 설계 하중에 따라 최소 지상 적설 하중은 몇 kN/m 제곱입니까? 라고 하면 0.5가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2번이고요. 자, 다음은 27번이요. 설계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서 설계 도서에 포함되어야 될 서류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죠? 뭐, 설계 도면, 내역서, 설명서 맞고요. 신재생열 시 설비 확인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답은 우리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케이블 트레이 공사 시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속재 또는 불연성 재료로 자, 제작된 유닛 또는 유닛의 집합체 및 그에 부속하는 부속재 등을 전부 다 우리가 케이블 트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 구조물 중 일체식 또는 분리식으로 모든 면에서 통풍구가 있는 되셨죠? 그물형의 조립 금속 구조물을 우리가 메쉬형 케이블 트레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사용은 안 하는데, 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은 29번이요. 전력기술관리법 0에 따라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전력시설물 중 감리 업무, 설계 감리를 받아야 하는 발전 설비의 최소 용량은 80만 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요. 자, 토목 도면에서 재료별 단면을 표시할 경우 지반에 해당하는 것은 3번입니다. 이 정도는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답은 3번. 자, 다음은요. 31번. 자, 공사 시방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겁니다. 공사 시방서요. 자, 4번 보시죠. 공사 감독자 및 수급인에게는 시공에 의한 사전 준비, 시공 중에 점검, 시공 완료 후에 점검 등을 위한 지침서. 오케이, 맞는 내용이고요. 계약 문서에 포함된 설계 도서의 하나로 맞습니다. 계약적 구속력을 가지며 공사의 질적 조건을 규정하는 문서이다. 맞고요. 그다음은요. 자, 공사에 필요한 시공 방법, 시공 품질, 허용 오차 등 기술적 사항을 글로써 표시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요 기자재의 규격 수량 및 납기를 기재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다음 32번이요.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라 모듈을 병렬로 접속하는 전로에는 그 전로에 단락 전류가 발생할 경우에 전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설치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예, 또는 퓨즈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단락에 견딜 수 없는 경우이다. 뭐 이런 거 당연한 내용이고요. 과전류 차단기가 답이 되겠습니다.